자, 강계리 군 그리고 신민아 양의 결혼으로 모두 가족이 되셨죠? 네네. 아직 차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돈댁인 것 같은데 예. 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연대 책임 류의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혼생활을 응용한 게임들을 성공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당첨금이 들어있는 복권을 한 장씩 드립니다. 복권을 한 장씩 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어쩔 수 없이 힘을 합해야겠구만. 다섯 장의 복권들 중에 단 한 장만 당첨이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미션을 성공을 하면 해당되는 그 복권을 긁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쁜이 신부칙 이쁜이가 할까? 하나를 이쁜이 됐어? 이쁜이란 말을 내가 지금 나왔는데 왜 이쁜이에요? 야 너 말이 친해졌어. 아, 우리 애칭이 있습니다 서로. 아 진짜? 와 민아야 넌 게리 뭐라 불러? 네? 게리 뭐라 불러? 리 리? 이쁜아 이 진짜 부를 게 없었나보다. 첫 도전 제목은 너와 함께라면. 면발 끝을 서로 물고 막대 과자 게임을 하듯이 점점 먹으면서 그렇지 잠깐만 면발을 5cm 이하로 만드시면 됩니다. 5cm? 5cm로? 아니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녀에서 4cm 안 됩니다. 이거 3cm로 할게요. 3cm요? 3cm 갑시다. 3cm 하겠습니다. 자 구경합시다. 여기서 봐. 여기가 명성이에요. 난 신민아 봐야지. 나도. 아 조심하, 창피하니까. 신민아 봐야지. 와 신민아 약간. 야 들어서 진짜. 민아 우리도 보실래? 야 송지혜 너 되게 적적이다. 야 너 내가 본다 정석이. 적적이다. 야 너 내가 본다 정석이. 왜? 빨리해. 아니 누가 준비를 안 해 지금? 저 형. 이렇게 해? 아 정말. 야 대박이다. 자 어우, 야. 준비. 종수아 그냥 단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단 거야. 야 대박이다. 자 어우, 야. 준비. 종수아 그냥 단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단 거야. 야 그림 예쁘다. 얘네 돌 빼고. 돌 빼고. 좋았어. 야, 실상이 봐. 스케일링. 서로. 어, 그렇지. 야, 2로. 야, 송재 너 열심히 해. 1cm가 돼야 돼, 1cm가. 아, 너무 길어서 해가지고. 야, 너 손을. 2로. 야 니네가 해야 돼. 잠깐만 요거밖에 니네가 해야 돼. 그래 그렇지. 0.2 야 니네가 해야 돼. 잠깐만 요거밖에 니네가 해야 돼. 그렇지. 0.2가 0.2 해야 돼. 니네는 아까 그만큼만 0.2 해야 돼. 그만큼이 없어 전혀. 되겠다. 야, 민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민아, 민아 이거 봤어, 여유 있게. 야, 민아, 이거. 야, 어떻게 해? 야, 여기서 여유 있게. 야, 진짜 대단. 야, 대단. 이거 괜찮아, 진짜. 야,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아, 조금 넘어갔는데. 와, 민아, 나 대단해. 이거 우리 됐는데. 이번에 성공이다. 야, 너는 왜 얼굴도 안 빨개지냐? 야, 대리야. 야, 시민아 되게 적적이야. 아, 야, 진짜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민아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단다고 생각하고 민아 짧게 부끄러워하는 거 나도 사심 있어서 그랬지. 아, 안돼 나 단다고 생각하고 이거 전혀 안 부끄러워하네. 야 근데 지호야 너 아까 손 올리더라 이렇게. 아니 조용히 해야 돼. 이 와중에 쌤 낸 거야. 진정석 씨와 송지호 씨 기록이 네 1.1cm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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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박이 됐네 그 다음에
0.6cm. 오, 0.6이면 여기 1cm 안 넘었어. 게리 씨, 신민아 씨가 0.5. 어, 됐어. 4cm. 예. 아, 우리 형님 미나가 다시 한 번 그 마지막에 이게 컸다니까. 테크닉 아무래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신민아 씨, 신부 신민아 씨가 뽑으신 4번 복권을 긁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케이, 한번. 예. 네, 이게 미나 전혀 안 긁어봐. 이게 만약에 성공이면 당첨금이 나오면 끝입니다. 돈이 나와요? 실제 돈이? 쪼아주세요. 잘하네요. 꽝이에요. 듣자마자 다 꽝 아니에요 혹시? 1번부터 진짜 아닙니다. 자, 꽝 두 번째 복권 앞으로 답변 정성호! 네! 1번 1번 해주십시오. 여기다 놓겠습니다. 1번. 네. 혹시 이번 미션을 성공하셔야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자,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신혼 집들이에 항상 하는 순서죠. 네, 그렇죠. 신부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 러브송입니다. 아, 러브송. 신부가 자신 있는, 자기가 자신 있는 신나는 노래 한 번. 아, 근데 미나는 왜 동요가 없네? 왜? 신부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아, 나 못해. 막 이런 것도 저요? 아니, 되게 당황하긴 했어요. 아니, 되게 당황은 안 했는데. 뒤에서 동요를 해요. 아, 그래? 다 집중이 되면은. 저는 동요를 안 하는데. 감정선이 굵어. 감정선. 사실 집들이 때는 막 이렇게 좀 그죠? 난장이 올라가죠. 게... 박수야! 자, 그럼 노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네, 바람아 멈춰. 좋지요. 야! 나랑 사는 얘기냐? 나랑 사는 얘기야? 집들이 때 바람아 멈춰 나오지? 바람 안 피워 걱정하지 마! 노래를 못하는 신화를 못 봐요. 아, 들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해결한 밤 돌아보면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 나오 세월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85점인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